현재 밤째 도착을 했습니다. 바람이 아래쪽엔 없었는데 정상부엔 바람이 일고 있고요. 이따가 상봉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신선봉을 다녀오겠습니다. 여기서 좌우로 갈라지는 길은 백두대간길입니다. 마산봉에서 미시령 쪽 방면이고요. 이쪽이 마산봉, 이쪽이 미시령 방향입니다. 저 위쪽이 신선봉 정상부고요. 이렇게 영산길이 내려가서 다음 마산봉을 향합니다.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드디어 신선봉 인근에 도착을 했습니다. 화암재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고요. 암릉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까지 잘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상봉 방향과 저쪽 미시령 방향입니다. 네, 미시령 방향에서 이렇게
용대리 방향으로. 네. 그리고 이쪽은 마산봉 넘어 향라봉까지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뒤쪽 북한의 금강산이 펼쳐져 있네요.
쪽에 미시령이 보입니다. 일단 왼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앞쪽에 설악산이 자리하는데 현재 조망은 없습니다.